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잖니?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인 거잖아. 지금 전체 경우의 수가 뭐야? 이지. 얘 분의 특정 경우의 수. 지금, 그러니까 63이라는 게 6개.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에 나는 예를 들면은 요세 개를 택하겠다라고 한다면 유전자에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요 여섯 개 중에 나는 뭐요세 개를 택하겠다라고 한다면 유전자에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은 라제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는 안 택해졌으니까 스몰 A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라제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안 택해졌으니까 스몰 B인 거고 왜 라지 C 안 택해졌으니까 스몰 C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러니까 대문자가 지금 올수 있는 확률이 지금 2분의 1다 동일한 거고 그거 중에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나는 3개를 택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보면은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있지. 얘가 뭐라고? 얘가 표현형이라고, 표현형. 그러면은 지금 모든 확률은 다 동등해. 지금 어렵지 않은 문제야. 왜냐면 다 2분의 1의 6제곱인 거거든. 왜? 다 2형적합이니까. 그래서 2분의 1의 6제곱인 거야. 그래서 2분의 1의 6제곱에서 나는 6가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4개를 선택하겠다라고 해봐봐. 그럼 얘는 뭐야? 대문자 4개에 대한 표현형이 나올 확률인 거야. 부모의 유전자형이 요랬을 때에 대해서. 이게 그거잖아. 이항분포라는 게 P의 n승 1-p 그러니까 1-p를 q라고 하면은 q의 n-r승 해가지고 nCr이잖아. 된거 아니야? 맞지? 이게 뭐냐면 p가 내가 원하는 확률, 특정 확률. 내가 지금 택한 거는 대문자가 걸릴 확률. 맞지? 대문자가 걸릴 확률. q가 그럼 뭐야? 소문자가 걸릴 확률이겠지. 대문자 아니면 소문자니까. 1 마이너스 대문자가 걸릴 확률이면은 소문자가 걸릴 확률인 거겠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 2번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P랑 Q가 동일한 거니까 얘 그냥 한꺼번에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 sorry 지금 N 마이너스 얘가 R이지. R이고 N 마이너스 R인 거지. 그럼 합쳐지면은 P의 N승이 되는 거지. 근데 P가 뭐라고? 2분의 1이라고. N이 지금 상황에서는 6인 거지. R이 3인 거고. R이 대문자가 걸린 뭐 개수, 시행 횟수. 대문자 몇 개? 3개 하면 3 넘으면 되는 거고. 4개 하면 4 넘으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거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고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요거 연습 한번 해보자. 엄마랑 아빠랑 둘다 표현형이 뭐냐면 대문자 3개야. 엄마랑 아빠 둘 다. 엄마는 이때 자식을 낳았을 때이 자식도 엄마랑 아빠랑의 표현형과 동일할 확률을 구하시오. 대문자 3개의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 맞지? 한 자리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 맞지? 소문자 씨 먹고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러면 나머지 것들의 얘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인 거잖아. 얘는 확률이 뭐야? 내가 지금 확률 얘기하는 거는 대문자가 걸릴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얘 확률이 뭐야? 얘는 1이야. 얘는 0이야. 그치? 대문자가 걸릴 확률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네는 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대문자는 무조건 하나 먹고 소문자 무조건 하나 먹은 상황에서 대문자를 몇개더 먹어야 돼? 두개더 먹어야 되는 거지. 몇개 중에서? 네개 중에서.
그러면은 42하고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에 네 제곱 굳이 4승이 되는 거지. 따라와줘. 이해돼? 왜 4승이 되냐? 지금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에 대해서 확률이 2분의 1에, 그러니까 지금 시행횟수가 4번입니다, 4번. 4번에 대해서 2번을 택해야 돼, 2개를 택해야 돼. 그게 42인 거야. 그러니까 요 얘랑 얘를 택하든지, 뭐 얘랑 얘를 택하든지, 얘랑 얘를 택하든지, 뭐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42인 거야. 432 나누기 하면 6인 거지. 얘는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얘는 무조건 대문자를 줬으니까 내가 대문자 3개 걸릴 확률을 얘기하고 있잖아. 대문자를 무조건 줬으니까 빼고 2개 걸릴 확률을 보는 거야. 맞지? 너는 더 상관없어. 너는 소문자잖아. 얘는 그냥 빼고 생각해도 돼. 무조건 소문자를 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게 잘 헷갈리는 친구들이 이게 진짜 이항분포랑 똑같은 얘기라 가지고 수학책을 펴보면 이해가 좀 될 수 있어. 진짜로.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자, 이 문제 한번 봐봐. 이 문제가 지금 다인사 문제거든. 뭐 읽어볼게. 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세상의 대비전자 A, B, D는 서로 다른 연습체에 있다. 이게 독립 얘기하는 거고. 자,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의 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리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자, 지금 두 번째 줄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다 똑같아,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냥 무조건 다인자라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가 지금 다인자 유전인 거야? 구성원 1, 2, 3, 4, 5, 6의 가의 표현형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두 같고, 5의 유전자형은 이렇고 6의 유전자형은 이렇다. 1, 2, 3, 4, 5, 6 모두 같대, 표현형이. 그 말은 뭐야? 싹 다 표현형은 뭐라고 했었어? 다인자 유전에서는 대문자의 개수로 얘기하면 되는 거야? 싹 다 3개야. 이해돼? 싹 다 3개야, 싹 다 3개. 근데 5는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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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스몰 비, 스몰 D, 스몰 D고, 6은 전체 다 이형적 합성인 거야. 그랬을 때, 기억부터 보면은, 가의 유전은 복대립 유전이다. 이거 아닌 거지? 복대립 유전은 ABO식 혈액형이 대표적인 복대립 유전이야. 복대립 유전이라는 거는 유전자 형이,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2개 초과, 그러니까 3개 이상일 때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지. 뭐, 라지 A, 스몰 A, 뭐, 이런 거. 근데 ABO식 같은 경우에는 ABO 세 개 있잖아. 그래서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고 대립 유전자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다 합쳐서 대문자의 개수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설명, 두 번째 줄에 대한 설명이 다인자 유전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얘는 복대립이 아니고 다인자 유전이다. 따라서 기억이 틀렸다. 5와 6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 표현형은 최대 5가지이다. 이건 무슨 얘기지? 어? 자, 얘랑 지금 얘야. 그랬을 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유전에서 다 똑같아. 유전에서 동형접합은 일단 픽스하고 갈 수 있는 게 너무 큰 장점이야. 이형접합이라는 말 자체가 확률적으로 나뉜다는 거잖아. 동형접합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 그치? 지금 보면은 라지 A는 픽스지. 그 다음에 한 자리 남아있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자리 하나 차지한 거고 이 한 자리는 얘 거고, 이해되지? 그 다음에 두 자리 남아있고, 얘는 지금 B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얘꺼, 하나는 얘꺼일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자리는 남아있고, 한 자리는 D로 픽스되어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그럼 일단은 대문자가 최소 몇 개야? 대문자? 대문자의 개수가 최소 한 개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왜 최소 한 개냐면 나머지 것들, 자 여기에서 다 소문자를 받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다 뭐가 채워지는 거야? 다 소문자가 채워지는 거지. 그러면은 최대도 알 수 있겠네. 왜냐면은 지금 내가 픽스해놓은 거 말고 나머지 자리는 다 뭐야? 대문자, 소문자 다 올 수 있는 거야. 내가 픽스해놓은 거는 동형접합만 픽스해놓은 거야. 맞지? 나머지 자리는 다 대문자, 소문자 올 수 있는 거야. 어떤 확률로? 2분의 1 확률로. 그러면은 다 소문자가 와서 대문자가 최소 한 개, 그러니까 표현형이 대문자 한 개일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의 4승이 되는 거야. 이거를 아까 표현으로 돌려서가 아니고 똑같이 일관되게 표현을 하자면 4C0인 거지. 이거야? 얘가 뭐라고? 얘가 대문자의 개수. 4C0인 거지. 대문자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A. 어, 있지. 근데 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픽스된 거고 지금 이게 2분의 1이라는 확률은 이 네 자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네 개의 자리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게 대문자가 0이라는 게 이 네 가지 자리에 대해서 대문자가 0개라는 거야. 그럼 여기 다 소문자가 채워진다는 거야.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그럼 대문자가 최대로는 몇 개가 가능하겠어? 여기 다 대문자 채워줄 수 있는 거야. 이해돼? 다 대문자 채워줄 수 있어. 지금 자 얘가 자리 하나 차지했어. 지금 두 개가 각각의 자리 한 개씩을 차지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와서 둘 중에 하나가 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근데 너는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둘 다 대문자니까 무조건 오는 거고, 너도 마찬가지로 동형접합이 무조건 소문자니까 오는 거고,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는 아직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소랑 최대를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는 다 소문자가 봐봐. 얘랑 얘가 각각 하나, 둘, 셋, 네 가지 자리를 차지를 하는 건데 모두 다 소문자만 와도 된다고, 올 수 있다고. 근데 확률적으로 그게 그렇게 크진 않지. 그러면 대문자가 최대로 왔을 때는 모두 다 대문자가 올 수 있겠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 2분의 1의 4승이고 곱하기 4개의 자리에 대해서 모두 대문자가 4C4도 1이고 4C0도 1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은 콤비네이션이라는 게 뭐야? 조합이 뭐야? 순열이랑 다른 점이 뭐야? 순서가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 말은 뭐야? 대문자가 두 개다 라고 했을 때 이 얘기인 거야. 너네가 콤비네이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주면은 여기 대문자고 여기 소문자다. 지금 이런 거 아니잖아. 대문자 두 개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네 개 중에서 아무 자리 두 자리만 대문자면 되는 거잖아. 만약에 대문자 두 개를 추가하고 싶다고 해서 전체 대문자 세 개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그래서 콤비네이션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올 확률은, 대문자가 올 확률은 2분의 1인 거고 그게 4개가 있는 거고, 그럼 이건 뭐에 대한 확률인 거야? 자식이 표현형이 대문자 3개에 대한 확률인 거지. 왜? 이미 하나는 대문자로 와있고 소문자로 하나 와있으니까 4가지 자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4가지 자리에 대해서 2가지 자리에서 두 개 자리에서 대문자가 왔으면 총 대문자가 세 개인 거지. 좀 이해돼? 그러면은 최대 다섯 가지이다 라고 했는데 최대 몇 개라고? 여기 라지에 들어가고 지금 여기 지금 라지에 들어오고 내가 지금 이거 바꿔서 썼다 미안해. 라지가 지금 여기 들어와야 되겠지?
다음에 라지비 들어오고 라지비 들어오고 라지 D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지 라지 라지비 라지비 라지 D 라지 아 스몰 D가 되는 거야. 그럼 최대 몇 개야? 다섯 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연속적으로 다 존재할 수 있어. 맞지? 가능하지? 그럼 1, 2, 3, 4, 5 최대 표현형은 최대 다섯 가지다가 맞는 거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표현형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대문자의 최대 개수를 얘기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어. 지금 여기서는 우연히 대문자의 최대 개수랑 표현형의 가짓수랑 똑같아. 우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봐보자. 5와 6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 내가 아까 얘기한 거거든? 부모와 같을 확률. 부모가 넌데? 대문자 3개 표현형이라고. 부모가 대문자 3개. 이해되지? 그러면 뭘 물어보는 거야? 자식이 대문자 3개 올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맞지? 그랬을 때 이미 대문자 하나 자리는 픽스 해놨고 소문자 하나 자리도 동명적합이니까 픽스를 해놨고 나머지 4개 자리에 대해서 대문자가 몇 개 오면 된다고? 2개 오면 된다고. 4개 자리에 대해서 대문자가 2개 오는데 그 각각의 자리가 대문자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그래서 2분의 1의 4승이라고. 그래서 디그선지의 정답은 요게 되는 거야. 이게 며칠 되는 거지? 16분의 432니까 6. 맞지? 16분의 6 맞지? 8분의 3이겠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걸 다시 종합을 해보면 처음에는 쉽게 가서 지금 세 가지 있다고 치면은 독립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치면은 전부 다 영적 합성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했거든. 근데 요거에 대해서 하고 보니까 전부 다 영적 합성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동형접합성이면 오히려 더 쉬워. 너네가 일단은 알아야 될 게 여섯 자리가 존재한다고. 여섯 자리가 존재한다고. 그치? 자, 첫 번째 자리는 얘가 아빠라고 해볼게. 아빠의 A에 대한 유전자. 두 번째 자리는 엄마의 A에 대한 유전자. 세 번째 자리는 아빠의 B에 대한 유전자. 네 번째 자리는 엄마의 B에 대한 유전자. 다섯 번째 자리는 아빠의 D에 대한 유전자, 여기네. 마지막 자리는 엄마의 D에 대한 유전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아빠의 A에 대한 유전자가 만약에 동형접합으로 바뀐다면 얘가 픽스가 되는 거고 엄마의 D에 대한 유전자가 스몰 DD로 바뀐다면 너가 픽스가 되는 거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확률이 다 2분의 1이라고. 대문자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그럼 여기 전체가 다 대문자가 올 확률은 2분의 1에 4승 한 다음에 대문자 4개, 전체 자리 4개 중에 대문자가 4개가 올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는 대문자가 몇 개 올 확률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최대 대문자가 몇 개 올 수 있고, 최소로 몇 개 와야 되고, 이것도 구해지는 거지. 최소로 이때 몇 개라고? 최소로 한 개. 왜냐면은 다 소문자가 올 수 있으니까. 얘 지금 소문자로 픽스됐고 넌 지금 대문자로 픽스됐으니까 다 소문자로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최대는 다 대문자로 올 수 있다고. 그럼 최대 지금 다섯 개네. 그러면은 한 개부터 다섯 개까지인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아까 다시 보면은 요 그림 자체가 지금 요거 봐봐. 그림 자체가 얘기한 게 지금 64분의 1이 어떤 숫자냐면 이런 숫자야. 64분의 6이 어떤 숫자야?
이런 숫자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얘가 지금 대문자가 올 확률, 얘가 지금 소문자가 올 확률. 또 지금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릿수에 대해서 뭐 2분의 1에 n승을 해주면 된다. 자리가 n개 있으면 2분의 1에 n승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는 안 봐도 62가 되겠지. 62에 보면은 6, 5, 30에 2 나누면 15잖아. 그치? 거기다가 2분의 1에 6승. 다 할 수 있겠지? 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확률 분포가. 그래서 요 그림 자체, 요 숫자 자체에 대해서 좀 어렵게 느끼고 이걸 더 외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 지금 요 이항 분포들을 알아주면 된다. 알지? 문제 하나 또 풀어볼까? 단자 문제? 17번? 17번 한번 풀어봐. 우연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따가 같이 설명해 줄게. 생식세포가 뭔지를 우리가 전단원에서 배우잖아. 그거랑 엮어서 생각해보면 돼. 생식세포는 N이거든, N. 맞지? N이면 뭐야? 지금 라지 스몰 A라고 한다면 라지랑 스몰 A라는 것 자체가 선동염색체 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네. 대립 유전자. 그러면은 생식세포라는 거는 저거 둘 중 하나인 거지. N이면. 아, 그냥. 어. 일단 니은 고르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넘어가고, 디귿이 지금 확률 구하는 거잖아. 디귿 먼저 해봐봐.
네. 7번이 정답번호 1이 해주면 3번이거든? 3번 볼까? 요거는 그렇게 아까 그 앞에 실력 없는 문제 풀었던 거보다 조금 더 쉬운 것 같은데 한번 볼게. 자, 서로 다른 상형색체라고 했다면은 국립에 대해서 얘기가 설명하는 거야. 국립에 대해서 국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대문자로 표시되는 이런 말이 있으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라지 비스몰 디 인 여자와 유전자형이 같다고 했으니까 아까 처음에 봤던 이형적 독성, 완전 이형적합, 완전 이형적합의 교배겠네. 자, 자녀를 낳을 경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당연하지. 대문자 최대 몇 개? 6개. 그치, 6개. 대문자 최소 몇 개? 0개. 맞지? 이해돼, 이거? 그러면 0부터 6개까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표현형은, 표현형의 가짓수는 0부터 6개까지니까 7개가 되는 거지. 표현형의 가짓수도 물어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표현형의 가짓수는 7가지인가, 7가지? 표현형, 0부터 6까지 하면은. 자, 기억받고. 니은. 니은, 아까 물어봤던 건데, 저희가, 생식세포는 뭐였어? 우리가 전 단원에서 배웠잖아. 생식세포는 N을 말하는 거라고, N. N1을 말하는 거야, N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라지 스몰 A, 라지 비스몰 B. 얘는 둘이가 지금 상동이라고, 얘도 상동, 상동인 거잖아.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주는 거잖아. 이게 지금 전 단원이랑 지금 연결되는 부분인 거거든. 그래서 지금 둘 중 하나를 유전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둘 중 하나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지. 예를 들면은, 요런 거? 이것도 8개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뭐, 이것도 8개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 몇 가지가 돼? 네 가지가 되는 거지, 가능한 생식세포가. 라지 A는 픽스인 거니까. 여기서 지금 경우의 수 두 개, 여기서 경우의 수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유동적으로 하면 돼. 요 가의 유전자형에 대한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인데, 디귿 한번 해보자고. 피부색이 부모와 같을 확률. 부모와 같을 확률이라고 하면은 피부색은 표현형을 얘기하는 거고, 다인자 유전에 대한 표현형. 대문자의 개수를 쓰면 되는 거고, 대문자 개수가 부모가 3개라고 했으니까 대문자 개수가 총 3개가 올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3개가 올 확률은 어떻게 돼?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이렇게 교배를 한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내가 센 게 뭐냐면 대문자가 될 확률이 2분의 1인 자릿수를 센 거야. 맞지? 그럼 여섯 개가 돼. 그러면은 여섯 개 중에 대문자가 세 개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총 확률은 하나당 2분의 1인데 총 자릿수는 여섯 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더 자세하게 쓰면은 이 한번 보러 얘기를 하자면 2분의 1의 3승에다가 2분의 1의 3승을 곱한 거라고. 이 짝은 이제 대문자, 여기는 이제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가 올 확률, 소문자가 올 확률, 대문자가 올 경우의 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20, 64, 30, 20, 16, 5. 그래서 맞네. 이렇게. 요거까지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된다. 다인자 유전에서 좀 더 어렵게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도 낼 수 있어. 6번 문제 같은 거. 그치?
그러니까 동영접합이 나올 때에 대해서도 너네가 충분히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처음 했으니까 한 문제만 풀어보자. 아마 이거일 건데 잠깐만. 13번. 몇 페이지야? 146페이지, 13번. 146페이지. 얘는 조금 더 어려운 게 표현이 지금 두 개야, 맞지? 그러니까 A랑 나머지랑 따로야. A는 가를 결정하는 애고 B, D, E가 나를 결정하는 다인자 유전인 거야.